안녕하세요. 복싱더블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복싱더블이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정말 오랜만이지요? 그간 잘 지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보다 많은 스파링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오늘은 왕구라 감독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함께하지 못하셨고, 저도 몸이 좀 좋지 않아 누워서 방송을 진행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려요. 오늘도 역시 희귀한 스파링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썸네일 화면에서 보셨듯이 이준경 선수와 이은창 선수의 스파링 영상입니다. 슈퍼웰터급 마이너스 69.85 이준경 선수와 슈퍼미드급 마이너스 76.20 이은창 선수의 조합은 흔히 볼 수 있는 매치업은 아닌데요. 이은창 선수의 경우는 2016년 7월 17일 KBC가 주관하고 AK 프로모션에서 주최하였던 WBC 아시아 실버 슈퍼미드급 챔피언 결정전에서 아쉽게 3라운드 KO로 무릎을 꿇었었지요. 당시 시합의 심판은 장관호. 장관호는 현 버팔로 프로모션 류명우와 깊고 끈적한 오랜 인연으로 거의 모든 시합에서 얼굴을 볼 수 있는 심판이에요. 하지만 당시 시합은 AK 프로모션이 주최사였습니다. 그럼 이제 AK 프로모션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볼게요. AK 프로모션은 2014년 11월 7일 라마다 호텔 특설링에서 파이팅 코리아 시즌 1을 주최하며 혜성처럼 복싱계에 뛰어든 미국 보스턴 버클리온대에서 재즈를 전공한 김영욱이라는 한 남자 대표의 복싱을 향한 야심찬 도전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늘 그렇듯이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는 한국 복싱계에 할 리 없이 나이만 들어가는 추한 하이에나들은 돈 이런 한 푼도 안 쓰면서 뒤에서 말만 만들고 퍼뜨리기를 일삼아 또 다시 새로 발을 들여놓은 신진 프로모터의 야심찬 의혹을 교묘하게 이용, 결국 김영욱 대표에게 승부조작이라는 누명을 씌워 검찰의 조사까지 받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3년 6개월의 긴 싸움 끝에 2018년 12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AK 프로모션 김영욱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어요. 김영욱 대표가 처음 주최하였던 시합에서는 이제 막 복싱계에 뛰어든 김 대표가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복싱계를 잘 모르다 보니 도움을 주겠다 발벗고 나선 복싱인들로부터 애국가 재창 기용으로만 1,000만 원을 뜯어갔다는 소문을 비롯 위해주는 척 여기저기 돈을 쓰게 만들어 많은 돈을 잃게 했다는 루머들도 무성했어요. 그러나 김영욱 대표는 2017년 WBC 세계복싱평의회가 선정한 2016년 WBC 아시아지역 올해의 프로모터로 선정되기도 했고, 2019년 말에는 국내 복싱 브랜드 헬비히터를 런칭하며 이제는 사업가로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은 그다지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40년이 넘도록 한국 복싱계에 독식해오던 국내 유일 브랜드였던 유양글러브가 있었으니 한국의 복싱 시장에 안착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김영욱 대표의 곁에는 든든한 오른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빼어난 미모의 어땡땡이라는 여자 과장이 있는데요. 어땡땡 과장은 이미 KBC 연맹에 몸담고 일하였던 경험으로 한국의 복싱계를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아름아름 아는 사람끼리 명맥을 이어오던 한국의 복싱 카르텔 유양복싱글러브. 경쟁사 하나 없이 국내 유일 브랜드 유양글러브의 독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었던 시기였고, 유양을 입고 쓰며 자라난 복싱인들은 유양만이 유일한 한국 복싱 시합의 공인글러브라 여기던 때였죠. 그런데 김영욱 대표는 파격적인 무상지원이란 형태로 헤비히터 글러브를 한국 복싱계에 알리기 시작했어요. 어땡땡 과장이 그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현 6개나 되는 한국의 각 복싱연맹들의 크고 작은 복싱시합은 물론 수많은 체육관에 헤비히터 글러브를 무상으로 대량 배포해버렸어요. 이 과정에서 몇몇 악명높은 프로모터들은 무상으로 지원받은 글러브를 자신들이 구입한 것처럼 경제서와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내는 횡령을 일삼기도 했지요. 바로 이 야심찬 사업가 김영욱 대표의 어땡땡 과장이 오늘 스파링 영상 속 이은창 선수의 와이프입니다. 이래저래 묘하고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있는 한국의 복싱 카르텔이지요.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번 스파링 영상의 선수 소개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준경 선수와 이은창 선수의 스파링으로 총 6라운드로 진행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첫 번째 라운드의 영상은 찾을 수가 없어서 2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만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준경 선수와 이은창 선수의 나이입니다. 이준경 선수는 1988년생이고요. 이은창 선수는 1982년생입니다. 6년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장. 이준경 선수는 182cm이고요. 이은창 선수는 188cm입니다. 역시 6cm의 신장 차이가 있어요. 다음은 체급. 이준경 선수는 슈퍼웰터급 69.85kg 이하이고요. 이은창 선수는 슈퍼미드급 76.20kg 이하입니다. 다음은 스파링 당시 체중. 이준경 선수는 OPBF 챔피언 결정전을 3주가량 앞둔 상태로 체중 조절 중이었기에 72kg이었고, 이은창 선수는 80kg 정도였어요. 다음은 스탠스. 이준경 선수는 왼손잡이 사우스포이고요. 이은창 선수는 오른손잡이 오소독스입니다. 다음은 글러브. 이준경 선수는 사바스 14온즈 글러브를, 이은창 선수는 아무래도 당신은 아직 복싱 브랜드 헤비히터가 런칭 전이라
TAP 복싱의 공용 글러브 중 하나인 B32 복서 14온즈 글러브를 착용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파링의 시, 이 스파링은 201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진행되었던 선물 같은 스파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선수의 스파링을 시작합니다. 네, 바로 갈게요. 라운드 2, 두 번째. 바로 갈게요. 라운드 2, 세 번째.
one minute. Thank you.
괜찮아, 괜찮아. 2분, 초면은. 구성 조심. 네. 1분 1 minute. 2분 뒤에 Stop! Oh, that's good.
그만. 10초 남았어요. 그만. 오케이, 하나. 세 번. 잘 보셨나요? 4라운드까지 차중하고 있던 헤드기어를 벗어버리고 남은 5, 6라운드 스파링에 임했던 이은창 선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곧 더 흥미로운 스파링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세요. 그럼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보다 많은 스파링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